얼마 전 A사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3억 원에 달하는 가진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A사는 더 이상 이러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CISO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지현명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나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관련 분야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분야 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임원급 등이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라는 단일 책임자를 두어 모든 보안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대상 및 지위를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신고 메뉴에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이외에도 지역전파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 위협 동향은 비대면 업무 환경이 늘어나면서 기업 및 사회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보안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뉴스 지현명 기자였습니다.